자, 여러분, 잠시만요. 이제 1시 됐습니다. 보이죠? 어? 초점 안 맞네? 맞습니다. 1시. 이제는 12시부터 1시까지는 바뀌었고요. 1시부터 4시까지는 저의 자리입니다. 일단은 커피를 마시러 가려고 하는데, 지금 숙소예요. 혼자서 뭔가 한다기보다는 1시부터 4시가 좀더 뭔가 밖에 나가기 좋잖아요. 밖에 나가서 뭐 산책도 하고 뭐 커피도 마시고 혼자서 가면 좀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잔이를 볼까 합니다. 만약에 잔이가 간다 그러면 잔이랑 같이 가고요. 만약에 안 간다 하면 혼자 가야죠. 자, 그다음에 책을 읽어야 되잖아. 짠짠. 쟈니한테 연락이 올 때까지는 저는 책을 읽겠습니다. 추석 많이 갔지? 추석 여러분 잘 보냈어요? 저는 일본에서 이 책을 샀습니다. 뭔가 재밌을 것 같아서. 파라렐 월드 러브 스토리라고. 책에서 읽겠다. 책 읽을 때는 자기가 편한 자세로 읽어야 되거든요. 와. 와, 재밌다. 조금만 읽었네. 자네가 이제 준비됐다고 하네요. 아, 형 하고 있었어? 응. 아, 미안. 아씨. BGM 갈아줘서 고마워. 아, 나 진짜 몰랐어. 나 어쩌게, 나 방금 그래서 나 나온 거야. 형 1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BGM 갈아줘서 고맙다고. 형 언제 가? 이제 가야지. 너 자니? 준비됐습니까? Let's go. 어디서 만날래? 1층? 아, 오케이. 나도 1층 갈게. 내려갈게. 야. 이모가 오셨어요. 제가 갔다 올게요. 갔다 와. 오늘 패션은 포인트는 이 티셔츠. 이 티셔츠는 카로스키에서 샀습니다. 와, 날씨 너무 좋다. 일단은 커피를 마시러 갈까요? 짜니스 젠틀맨. 근데 이거는 진짜 되게 리얼한 모습을 보여줘야 돼. 리얼 바이브 킬러. 샘은 쉐이징 리얼 바이브 킬러. 날씨 너무 좋아요, 여러분. 봐봐요. 네오스티. 네오스티 보였어. 오늘 꾸미고 나왔는데? 오늘 패션이 꾸미고 나왔어. 내가 찍어줄게. 오늘 꾸미고 나왔는데. 야, 이따. 와. 아, 꾸미고 나왔는데. 스타벅스 왔습니다. 일단은 커피를 마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는지 일단 저기서 얘기를 해보고 싶어. 바로 그거지. 그죠. 왔다 왔다. 76번 고객님. 저기 갈래?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커피가 너무 맛있네. 맛있다. 사실 그것도 괜찮다 생각했거든. 한강 가서 자전거 타는 거. 그거 괜찮아. 그치? 한강 갈래? 2인용 자전거 탈래? 그거 팀워크 좋아야 되는데. 진짜 이게 우리의 그거예요. 현찰지 모습이에요, 진짜. 여기 자리 잡은 거 진짜 짱인 거 알아? 이 시간에 여기에 자리 잡는 거 알아? 진짜. 손 만나도 무쌈. 이거는 맞지? 아, 유연지가 아니라 유원. 유연지. 유연해?
아, 원래는 2시간 긴장돼야 되는데 걸어 나왔어. 일단 55분에 갈까? 저 이제 자전거 타러 가겠습니다. 전 걸어서 가겠습니다. 예스. 로데오 쪽으로 갈까요, 차라리? 그럼 로데오 쪽으로 가자. 어, 커피 마실까 그러면? 커피 마실까? 그러시겠나 뭐. 이쪽 다리, 이쪽 근육만 꺼질 것 같아. 그럴 때 오른손, 오른팔로 들면 그렇지. 아, 이게 더 낫다. 진짜 딱히 보고 싶은 거 없는데. 아, 여기 없어졌네. 카페 진짜 많아졌다. 카페 진짜 많아. 그니까 10m에 한 번씩 있어 지금. 아, 나 귀걸이집 가야겠다. 로에드웨어의 메인스트리트죠. 사람 지금 없어요. 제가 주로 많이 귀걸이를 사는 귀걸이집이 있는데, 아, 여기다. 안녕하세요. 제가 주로, 우리가 주로 여기서 귀걸이를 삽니다. 되게 많죠. 저 여기 이거를 바꾸고 싶은데. 이거랑 좀 맞는 거. 색깔만 맞춰도 예쁜 것 같아요. 실버로. 지금 색이 약간 좀 안 맞아서 뭘로 하는 게 나을까요? 좀 많이 안 큰 게 좋은데. 안 큰 거. 네. 아, 이게 낫다. 네? 짜잔. 여기를 바꿨어요. 원래 이거였는데 이게 좀 커서 그 색깔도 좀 안 맞아서 이걸 바꿨어요. 괜찮아. 나 여기도 진짜 오고 싶었는데. 진짜 이런 거 좋아요. 손오공. 나 어렸을 때 이런 거 진짜 좋아했거든요. 야, 자니야. 내가 레고 사면 너 만들 거야? 안 만들 거지? 만들 수야 있지. 이런 거 진짜 나 해서 진짜 만들고 싶어. 나 오히려 이런 걸로 내 집 꾸미고 싶어. 샀어. 메르민드 어때? 아, 나 진짜 하고 싶어. 내가 살게. 할래? 그래? 자전거 타다가 이런 거 진짜 재밌단 말이야. 아기 상어 뜯는 듯이 아기 상어. 아이고 귀여워 자니야. 이거 183 키는 183. 이것만 살까 일단 저번에 이거 하나 사가지 않았어? 어, 아직 안 만들었어.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배민들 샀습니다. 한 시간 됐어. 좀 BGM 깔아줘. 지금 분위기에 맞는 BGM 깔아줘. Killing me with. Killing me with. John. John Mayer. Hey. 에이, 역시 음악이 있어야 돼. 오, John Mayer. John Mayer. 아, 노래 너무 좋다. 아, 다음 곡은 오. And 와, 날씨 너무 좋다. 아, 너무 좋다, 여기가.
마크야, 보고 있어? 마크야, 보고 있어? 이렇게 이쁜데 나랑 자리 나왔어. 호호! 도착. 특성 연차 1 도착. 자니야, 일단 자전거부터 달래? 뭐. 일단 또 바꿨습니다. 그 가는 길에 락클라이밍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서 일단 그거 할 수 있는지 몸이 약간 일어나기 시작했지, 여기 오니까. 어, 완전. 어, 에너지 폭발! 득점 유원재! 내가 알기에는 저기까지 좀 한탄 거리 있었어. 괜찮아, 괜찮아. 오, 이런 노래 있는데? 괜찮아, 괜찮아. 뭐지? 괜찮아, 괜찮아. 아, 모르겠다. 할 수 있어?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어, 왜 안 내려가? 왜 내려가지? 네가 할 수 있어? 이제 여기까지 뛰면 돼. 여기, 여기 오면. 오랜만에 가 기분 좋아. 이따 덥지? 응. 여기 이렇게 서 있어. 더, 더, 더. 야, 시원해? 와! 시원하지? 아, 이따 더워가지고. 아, 너무 시원해. 아. 할 수 있겠지? 할 수 있으려나 이거? 지금 뭐지? 하는 사람 있어. 와, 근데 진짜 어려울 것 같아 이거는. 한다면 어릴 때 진짜 많이 했는데 이거. 했어? 이 정도까지 했어? 어. 아, 그러니까 진짜? 저기 중간은 안 해봤는데 막 저기 이쪽은 해봤지 이런 느낌. 할 수 있어요 이거? 할 수 있어요? 장비가, 아, 장비가 있어야 돼요? 아, 그렇구나. 사올까? 아쉽다, 감사합니다. 아, 장비가 있어야 된다고 하네요. 아, 나 원래 장비 안 하고 하는데. 어. 프리 클라이밍? 어. 그러면 계획대로 갈까? 예. 아쉽다, 근데 진짜. 아, 오늘 같은 날씨에 검은색 옷 아주 실수였어요. 아주 실수였어요, 자니 씨. 락클라이밍 안 돼서 이제 자전거 타러 가겠습니다. 자니야, 락클라이밍 거기서 할 수 있나 봐, 봐봐. 아, 여기야. 여기야, 여기. 우리가 아, 하려고 했던 거야, 여기야. 장비 필요 없는데. 맞아, 맞아. 너무 안 간다. 너무 안 간다. 아, 저기다, 저기. 자전거 빌리는 저기였을 것 같아. 애기야. 애기야,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여기는 정말 연습생들 많이 왔어, 진짜. 쉴 때마다 여기 와서 자전거 빌려서 타거나 아니면 산책하러 오거나 그랬었어요. 너무 오랜만에 온다. 자전거 빌리는데. 2인용 자전거 하나만. 안전사고에 조심하시고 즐겁고 재미있는 라이딩 되시길 감사합니다. 아, 좀 자. 아, 아. 아! 아, 이게 안 들어가. 아, 아. 나는 들어가는데 왜? 나는 얼굴이 작아서 그래. 아니, 너도 좀 작아. 어, 너무 좋아. 어, 너무 귀여워. 가자, 가자. 일단 이거 탈 수 있지? 당연하지. 이게 팀워크가 중요해. 가자, 가자. 네, 가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우! 야, 이게 잘해. 우후! 야, 사람 치지 말고. 됐어, 됐어. 네, 하고 있어? 하고 있어. 왜 힘들어? 아니. 너무 경험 없죠? 아, 애기 있어요. 아, 애기, 어, 애기. 조심하세요. 버스 운전사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유턴을 못 해. 네, 왼쪽, 왼쪽. 좋아. 어, 좋아. 어, 네.
그 사람 조심하고 있어. 야, 야 내가 지금 하고 있어. 네, 내가 도와주고 있지. 하고 있어. 한번 먼저 봐줘, 이 걸로. 오. 아야, 아 엉덩이야. 어디가 돼 할래? 아 자전거 너무 좋아요. 와 여기 텐트 친 거 봐봐. 롯데타워까지 갈게 그러면. 아, 알았어. 일단 롯데타워까지 가자. 아 여의도까지 가자는. 가자. 어. 기차의 뒷모습. 네? 몰라 나도 잘 안 보여. 자 뒤에 있는 사람 그냥 믿고 가는 거야. 네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몰라. 앞이 안 보여. 카메라만 보여. 와. 여기 진짜 골프 치는 데네. 와 신기하다. 아 되게 애기 자전거 타는 것 같아. 우리도 영화 찍었잖아 아까. 우리 지금 찍고 있잖아. 야야야 우리 포기하지 않잖아. 가자 간다. 가자 가자 화이팅. 좋아. 어, 내려간다 내려간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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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갈래? 저기 갈래? 저기로 올라갈래? 오케이. 힘줘, 힘줘. 힘줘봐, 힘줘봐. 바로 힘줘. 갈 수 있다! 갔다 갔다 자, 씁쓸한 모습. 원래 이런 같이 올라가는 걸 10회에서 내려서 걸어간다. 아 힘들어. 저 음료수나 살까? 아 목말라 목말라. 뭐 살래 자냐? 나는 새싹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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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서 먹자. 저런데 어때? 그늘. 그늘이 없어. 진짜 오늘 진짜 대박이다. 여기 어때? 그늘이 없어. 저기 바닥에 앉자. 아, 그래? 저쪽 가자. 그늘이. 야야. 아. 진짜. 4시까지 45분 남았어. 하늘이 진짜 천천히 가. 오늘 구름. 바람이 안 불어 바람. 오, 나른나르네. 아. 나 이거 잘해. 나 진짜 운동 못하는 게 없어. 어떡하지? 못하는 게 없어.
날씨도 너무 쌀쌀해져서 약간 이제 움직이기 좋을 것 같아. 좋은 날씨. 엔딩은 이 노래죠. 엔딩은 이 노래죠, 너, 자니 씨. 뭐요? 이 노래 몰라요? 아, 아는데. 어, 그분 목소리가 아직 안 나오네. 온다, 온다. 그분이 온다. 아, 왔다, 왔다, 왔다. 이제 숙소. 가지고 거의 5분? 3분? 정말 3시간 너무 길다 생각했는데 너무 짧았어요. 자니 씨 어땠어요? 아 좋았어요. 진짜 힐링했어요. 저 자니 덕분에 심심하지 않게 잘 놀았던 것 같아요. 자니 갈게요. 자니 갈게요. 자러 갈게요. 아 숙소 왔다. 날씨도 좋아, 숙소의 날씨도 좋아. 자 이제 2분 뒤에 4시가 되려고 하는데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밖에 나가서 한강 가서 자전거 타고 막 배드민턴 하니까 정말 힐링 됐고요. 일단 저는 이 영상의 컨셉 뭐냐면 여러분들의 그 이 영상을 보고 이게 더 뭔가 와 이 영상 보고 힐링 됐다, 아 좀 힘이 났다, 좀 스트레스 풀렸다 약간 이런 느낌의 영상이라면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를 바라요 저는. 너무 재밌었고 여러분들도 보면서 행복한 영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1시부터 4시까지가 저 유타 타임이었고요. 다음은 테리 형을 이어간다고 들었어요. 테리 형 또 에이 저와 다른 바이브로 그 형의 일상을 보여준다고 하니까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유타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또 만나요.